해군 남조선에서 당국의 친미 굴종적 행위를 반대하는 각계층 인민들의 투쟁 열기가 더욱더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른바 민심을 대변한다고 하는 남조선 당국이 그것도 국민 안전을 입버릇처럼 외우던 이들이 언제 그랬냐 싶게 미국의 강박에 굴복해서 해외 파병을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하다면 이들이 상전 앞에만 서면 왜 고양이 앞에 쥐처럼 비굴해지고 무맥하게 굽어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들의 머릿속에 상전의 말을 거분거분 따라야만 권력을 부지할 수 있다는 맹목적인 외세 굴종 의식이 꽉 들어차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완전히 예속된 것도 날강도적인 방위비 분담금 증액에 시달리는 것도 생떼 같은 청장년들을 전쟁 대포밥으로 섬겨 바치는 것도 다 남조선 당국이 친미 4대 외세 의전의 늪에 깊숙이 빠져 있는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하기에 남조선의 수많은 시민사회단체들 속에서는 언제까지 국민의 생명안전을 남조선 미국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희생할 셈인가? 촛불은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바란다. 파병 결정을 당장 철회하라는 목소리가 연일 울려나오고 있습니다. 자주가 없으면 반드시 군력과 치욕의 길을 걷기 마련입니다. 남조선 당국이 격앙된 민심을 외면하고 한사코 친미 4대 굴종 정책에 계속 매달린다면 그 결과는 불보듯 명백합니다. 4대와 굴종의 종착점은 오직 불행과 고통, 재앙과 죽음뿐입니다.